학생들이 수능 국어에서 과학, 기술 지문, 경제 지문, 철학 지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은데 특히 과학 지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인문학도에게 원하는 나의 첫 번째 과학 공부입니다. 제목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여서 첫 번째 과학 공부로 부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학생들에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자주 읽기를 권해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도 아니며 인간의 역사 역시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과학 교양 서적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두루 갖추고 있고 쉬운 문장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를 권합니다. 역대 수능 지문 가운데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 2019년 과학철학복합지문입니다. 지문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 없이 풀 수 없다는 주장과 출제자를 비난하는 여론까지 들끓었던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논쟁과 관계없이 독서가 어려운 지문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기출지문 차례대로 첫 번째 과학 공부의 내용을 제시하여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과학 공부 157쪽의 내용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과학 공부 141쪽에서 142쪽 천동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문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47쪽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출 지문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과학 공부 157쪽 프톨레마이오스가 태양을 우주 중심에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기출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분홍색 밑줄을 봐주십시오. 내용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천상계와 지상계 이분법적 세계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43쪽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4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고수와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봐주십시오. 보라에는 지동설의 입장을 부정했지만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주장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일치합니다. 160쪽의 내용입니다. 연두색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이번에는 케플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였다는 사실, 동시에 경험주의자였다는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16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턴입니다. 보라색 밑줄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73쪽에서 174쪽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설명이 역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출문제 왼쪽 편 맨 마지막 줄을 봐주십시오. 주황색 밑줄 부분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으로 다른 과학적 사실도 증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학 공부 174쪽 내용과 일치합니다.
책의 내용이 기출 지문 절반 이상과 일치합니다. 이 지문이 철학과 과학의 복합 지문이고 뒷부분이 중국의 서양과 수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출 지문에서 과학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 책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언급된 과학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책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수록된 것이 아니라 불과 30여 쪽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책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은 이 지문의 과학 부분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지 않은 더 많은 일치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보편적인 교양 수준의 도서입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의 책들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단순히 읽은 부분이 시험지 내용과 일치한다고 해서 제가 독서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은 내용을 시험장에서 만나는 행운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더라도 과학지문, 철학지문, 경제지문 등의 글이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독서를 통해 이러한 특징을 익힐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독서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셔서 책 읽기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국어의 정도이자 지름길입니다. 독서는 가장 효율적인 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